그리고 막 울고 있는데 푸시케가 딱 오더니 착해요. 푸시케가 아빠 울지 마. 엄마 내가 눈물 닦아드릴게. 제가 얘 한번 바칠게요. 만약에 신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? 우리 왕국에 큰 화가 미칠지 몰라요. 제가 그냥 괴물이 계시지 갈게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어머. 그리고 신탁에서 예언한 그 날짜에 여기는 푸시케가 이렇게 신부 옷을 입고 언덕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울면서. 그러니까 여기는 수많은 국민들이 푸시케 결혼식 날 이렇게 예복도 입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상복과 같은 검은 정장을 다 입고 집집마다 조기를 개양해. 막 오는 거야. 국민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. 그래갖고 이제 푸시케가 난 어디로 잡혀가네. 어떤 괴물이야.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훅 하고 불어와. 그녀를 이렇게 태워. 둥실 태우더니 슉 하고 날아가서 어느 숲에 내려놓습니다. 그 푸시케가 여기는 숲에 이렇게 내렸는데 어? 여기 그 괴물이 있는 곳인가? 어제 난 잡아먹히는 거야?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어머 숲에 있는데 숲 건너편에서 뭐가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. 뭐지? 그래서 이렇게 빛을 따라갔는데 어머 저 뭐야? 뭐야?